서기 조성호 목사입니다. 예, 대표이자 매절철 목사님 모시고 축하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북지역노예협의회에 소속된 예, 목사님들이 이번 백사총회에서 아주 발군의 이런 활약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기관을 또 상비부의 수장으로 당선이 되셔서 이미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관례대로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은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부르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장으로 섬기신 이춘봉 목사님, 두 번째는 GMS 부의사장 조수호 목사, 세 번째는 구제부장 나비철 목사님, 네 번째는 정치부장 함성인 목사님, 다섯 번째 경목부장 하종성 목사님, 여섯 번째 규칙부장 조영수 목사님, 일곱 번째 보시부장 강재식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학대학원 총동창회장 한동호의 이춘복 목사.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모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섬기시는 가운데 제29대 총동창회장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며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입에 담아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 2020년 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대표회장 배재철 목사. 이쪽을 잠깐 보십시오. 누군가. 감사합니다. 김학목 목사님 모셨습니다. 김학목 목사님 이쪽으로 좀 나와주시죠. 주카페 GMS 부이사장 의산노예 조승호 목사. 목사님께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4회 총회에서 GMS 부의사장으로 당선되심을 축하드리며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후 2020년 1월 3일 서북지역노예협의회 대표회장 배대철 목사. 이쪽을 보십시오. 이쪽을 구제부장 서중로의 나기철 목사. 목사님께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4회 총회에서 구제부장으로 당선되시면 축하드리며 모든 회원들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내용은 이해하셨습니다. 예, 이쪽 보십시오. 예. 경목부장 경남로의 하종성 목사님 경목부장으로 내용은 군목부장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경호부장. 예. 해가지고. 예, 이쪽. 아, 대표회장님 좀 웃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경호부장. 예, 경호부장. 규칙부장. 평안도의 조병수 목사님 내용은 맞습니다. 네, 이쪽 앞으로 누가 앞으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네, 고시부장 강재식 목사님 축구 앞에 고시부장 평양로의 강재식 목사 내용은 맞습니다. 강 목사님 한 발짝만. 반드시 이쪽 보내요. 앞으로 한 발짝만. 예. 왜 이거? 한 목사님 웃어. 감사합니다. 카메라 좀 보세요. 예. 정치부장 함성희 목사님은 사약이 있으셔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시고 오셨습니다. 목사 고문이. 이제 게임 커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회장님과 또 준경 회장님 그리고 임원들께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서봉도의 협의회 신년 할례 예배드림을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1년 동안의 협의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산하에 있는 모든 노회들과 교회들이 성장하며 부흥하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목사님들 강단과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더 놀라운 여러분의 형통함을 위하여! 이제 다 같이 식사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총회 서북지역 모의회별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지나간 한해 저희들에게 좋지 않은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시작하는 우리 서부지역 모의회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서부지역을 섬기는 정경회장님들과 임원들과 서부회원들이 모여서 서로를 축복하며 시작하는 이 시간 모든 것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안내가여 선을 이루어가는 서북지역 노예 협의회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에서 어떤가는 지역 노예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한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식사 모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식사를 제공하는 우리 김철중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경회장님들과 서북지역 노예협의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대접하는 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